몽블랑, 아, 벌써부터 겁나네. 아니, 니마, 왜 자꾸 보내요? 어? 님이 무슨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무음! 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잘 그리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홀로서의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테마는 일러스트 연출입니다. 형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빛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명확한 밸류 값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화면의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커리큘럼으로 다뤄보았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오며 경립되었었던 정보, 노하우들을 정리하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려 꾹꾹 고분법으로 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부터 프로로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망생분들께 두루두루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홀로서 강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님, 배경을 채우는 방법과 구름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제 그림에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 생각해 보면서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도 두 가지 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약간 같이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얘네가 막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원기둥이 이렇게 이 라운드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끝부분이요. 근데 얘네가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받죠. 특히나 이렇게 하고 각이 생겨버리는, 인상적으로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캔 모양을 좀잘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여줘야지 좀더이 캐릭터가 캔을 들고 나한테 건네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잠시만요. 우리 집에 맥주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가져와 볼게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쥐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무언가를 쥔 손을 그릴 때는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자료 수집 겸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겸 사진을 꼭 찍으세요.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안 찍어? 너는 혼좀 나자.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더잘 그려져? 안할 이유가 없거든. 특히 손 같은 거를 자료를 찍을 때 좋은 점은 뭐냐? 파지! 무언가를 쥐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파지법이라고 하죠? 쥐는 방법. 이게 그림 그릴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뭔가 오브젝트를 쥐고 있는 또는 들고 있거나 막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이 파지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서 또는 관찰을 하고서 그리는 게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진짜 훨 배로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을까? 이 5분 또는 이 3분 살짝 귀찮음 이겨내면요, 춤 그리는 시간 1시간이 절약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기본이 제일 어려워. 맞아요. 쉽지 않음. 근데 어렵긴 한데요, 결과물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배경이 어전해 보인다. 구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이 허전해 보인다. 배경이 허전해 보이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검색해 봅시다. 이거 괜찮네. 이거 좋네. 그죠? 요 사진이 본인 구름 실루엣이랑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또 영감을 좀 받아볼게요. 요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어.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 캐릭터 뒤에 배경들을 좀 수식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갖고 일단 실루엣부터 구성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라소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캐릭터 뒤에 야자수가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표현을 싹 해줘요. 일부러 캐릭터한테 걸쳐지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실루엣을. 여기 과정에서 중요한 건요, 실루엣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 실루엣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게, 내가 무엇을 그리는가에 대한 정보 표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상 표현.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심상이라고 하면 분위기, 느낌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캐릭터 뒤에 실루엣이 어느 정도 이 캐릭터와 이어지게끔 실루엣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냐면은, 얘가 없었을 때는 그냥 배경이 휑하다 보니까 구름이 이쪽에 집중이 되게끔 유도해 줄 수도 있지만, 좀 휑하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억제해 주기 위해 일부러 나무나 이런 것들을 그려줘서
자연스럽게 캐릭터한테 시선이 쏠릴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려고 저는 의도를 한 거거든요. 형태적인 방향성으로는 그런 식으로 실루엣 구성을 해주게 된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위기나 심상 이런 것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그림은 좀 화창하고 되게 밝은 느낌의 그림인 만큼 자연물이다 보니까 좀 더 이 식물의 싱그러움, 그 자연스러움적인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루엣을 보다 더 이 자연스러움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아날로그성을 부여해주고 싶었어요. 아날로그성은 자연에서 많이 보이는 그 불규칙성이잖아요. 특히 이 나뭇잎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느껴지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이 캐릭터랑 같이 돋보이게 표현을 해준다면 분위기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고요. 나무가 너무 돋보인다 치면 뒤에 있는 경관으로서 보이게끔 블러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면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해변이 이 파도 이외로는 좀 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들을 좀 넣어주고 싶었거든요. 좀 더 채워졌죠? 그리고 이 바다, 여기에 지평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지평선 표현으로 산,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이 산을 넣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저 멀리 있는 원근 표현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원근 표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흐릿흐릿한 렌즈 플레어 효과를 좀 넣어주고 싶어요. 맨 뒤에 있는 렌즈 플레어 효과 넣어준 다음에 가우시안 블루를 활용해서 흐리게 해줘요. 이제 좀 더 가까운 부분들 있죠. 여기에 렌즈 플레어 효과를 또 넣어줘요. 이제 구름, 마지막으로 구름 표현 해줘야겠죠. 이 캐릭터와 가장 가까이 있는 구름, 그리고 또 카메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구름은 대비치가 가장 높게 표현이 됩니다. 뭘 하든 간에 지금 제가 다 처음에 뭘 하고 있어요? 실루엣을 먼저 잡고 있죠? 구름의 모양새, 큰 틀을 잡는 실루엣 구성을 해주는 게 구름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해요. 구름이 카메라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름의 밑면이 보이는 거니까 밝은 부분이 많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빛의 방향을 좀 여기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캐릭터 얼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직사광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빛 방향을 고려를 해갖고 이 구름들도 어둠들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갈매기 실루엣들 보이죠? 뭔가 이뻐. 저도 한번 넣어줄래요. 마지막으로 캐릭터 대비차를 좀 살려줘서 뒤에 있는 얘들은 캐릭터보다 밸류차가 좀 높으면은 뒤에 캐릭터가 묻힐 수가 있으니까요. 핀라이트 레이어를 활용을 해갖고 얘네들은 좀 덜 보일 수 있게 묻어줄게요. 그리고 캐릭터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블룸 효과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빛나는 효과를 블룸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외곽선이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지 캐릭터한테 시선이 꽂히거든요. 캐릭터 외곽선을 정리하는 쉬운 팁 중에 하나는 외곽선을 밝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부러 역광 같은 거를 표현해줘요. 그래도 뒤에 배경이 캐릭터를 먹는다? 과감하게 뒤에 스프레드를 뿌려줘. 과장스러울 정도로 그냥 뒤에 배경 묻어주는 거예요. 여러 코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가면서 그림들을 표현을 해줘봤어요. 여러 코롬 변모하게 되죠. 일러스트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 친구 그림 그리다가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배경을 저런 액자식 구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료를 가공해서 그리려고 하니까 퀄리티 맞추기가 어렵고 직접 그리려고 하니 그 느낌이 안 살아서 고민이 됩니다. 배경을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아이디어 제안이 좀 더 좋은 피드백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입장에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 칼들이 좀 되게 너무 불규칙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근을 느껴주게끔 하기 위해서 큰 크기의 칼, 중간 크기의 칼, 멀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칼, 이렇게 원근이 느껴지게끔 칼의 크기들을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표현해 주신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좀 막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쿠야라는 캐릭터 보면은 상당히 좀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러스트로 표현하기. 그래서 사쿠야 일러스트들 보면 칼들이 되게 보기 좋게 정돈되어 있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려봤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더 그리시기도 편하고 좀 더 간지도 나지 않았을까. 그냥 퍼트려 놓기만 함으로써 이 구석기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배치를 해가지고 좀 답답한 인상으로서 구축이 됐었을 가능성들이 꽤 있다고 봐요.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구성을 해주시면 좀 더 그림이 나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라는 제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허벅지에 있는 이 빗 표현 있죠. 종아리도 그렇고 이 형태가 되게 통통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좀 과하게 오동통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얘네들을 좀 매트하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그림들은 좀 섬세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릴의 그림자 부분을 좀 보여주는 실루엣으로 표현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면과 같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너무 과하게 밝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딜 보여줘야 될까에 대한 명확함을 캐치한다고 했을 때 이 다리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다리 실루엣도 좀 더 얄쌍하게, 이거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 게 발목 얇게 그리면 좀 캐릭터가 많이 이뻐집니다. 이거 좀 많이 통통한 편이거든요. 발목이 엄청 크잖아요. 이거 약간 원근 생각해가지고 그려주신 것 같긴 한데 이 원근이 그 정도로 과장이 될 만한 그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캐릭터가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노잼성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런 액자 같은 것들을 일부러 입체적으로 빼주셔서 아무래도 이런 거 표현하면은 표현하기도 쉽고 간지는 또 챙길 수도 있고 일석이조거든요. 아싸리 이런 칼들은 더 크게 해줘서 이렇게 씬들을 수식해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연출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임팩트가 챙겨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